전락을 시키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건에 올린다던가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의 등등의 다각적인 목적을 검찰 이후에 반드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보도 같은 경우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다 거치지 않고 재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제가 일 원칙으로 놓고 나머지는 그 외의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 중심만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입장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성범죄 댓글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그냥 댓글도 이 돈이 있는 게 되게 다른 댓글을 하고 있는 댓글이 싫어요. 근데 전 그거 읽어보고 낯선 댓글이 있으면 저 되게 상처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부족하거든요. Thank you.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